있습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는 일단 문법 시험 문제로 1순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뭐 관계사 이런 걸 포함해서. 자, 첫 번째. 동사의 첫 번째 포인트 하나 뭐? 수. 두 번째 포인트 뭐? 해. 세 번째 포인트 뭐? 시제. 또 하나. 항상 내가 옛날 프린트 준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줬던 거. 문법. 일단 1순위 요거다. 뭐. 뭐랑 그대로다. 뭐랑. 아. 어, 그렇지. 중동사. 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아, 새로운 따끈따끈한 문제. 새로운 따끈따끈한 문제가 대동사야. 대동사.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고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수는 뭐야? 수는? 아, 단순지 복순지를 찾는 거죠. 단순지 복순지 찾는 거야. 자, 첫 번째 주어를 찾는 건데 주어가 가까이서 멀리 있어. 어? 가까이서 멀리 있어. 먼 주어. 코치 수식어. 나오고요. 뒤에 이, 지냐, 아냐. 첫 번째. 주어는 멀리 있고요. 멀리 있고요. 여기 수식어가 들어가요. 수식어. 호찌 수식어가 들어가요. 호찌 수식어가 뭐야? 형부가 군발이야. 형부가 군발이야. 전투동화죠? 형부가 군발이야. 전투동화. 형부가 군발인데 전투동화. 형부가 군발인데 전투동화. 형분전투간. 네, 오케이. 형분전투간대. 반은 뭐라 반. 어처구니가 없다. 형분전투간. 관계사지. 대. 얘네들이 수식어 보니까 얘네들은 묶으란 말이야. 이렇게 묶고 요 앞에 있는 게 주어. 그럼 요거랑 맞추는 거지. 그렇죠. 자, 두 번째 A 어부 B죠. A 어부 B. 아, 이지냐 아냐. A 어부 B가 나오면 원칙은 뭐가 좋아야? 어? 원칙은 뭐가 좋아야? 원칙은 이렇게 묶겠지. 원칙은 얘가 좋아져. 어? 원래는 얘가 좋아야지. 원칙이. 원칙상에 좋아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B가 주어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B가 주어인 경우가 뭐예요? B가 주어인 경우가? 학교 갔는데 모래 뿌렸어요. 학교 갔는데 모래 뿌렸다고. 학교 갔는데 모래를 어디서 뿌렸어? 목에. 목에다 뿌려? 목에다 여기다 뿌렸어. 학교 가는데 모래를 뒤에서 뿌린 거야. 자, 호정이가 모래보네, 모래보네. 그렇지. 학교 가는데 호정이가 히트에 뒤에서 모래를 샥 뿌린 거죠. 얼른썸에. 그렇죠. 모래를 뒤에서 뿌렸고요. 목 이렇게 뒤로 돌았는데 우리 맨 처음 뵌 거지. 아, 모래가 어디 들어왔어? 오른쪽 눈썹에. 자, 모래보네. 아, 모래보네. 얼른 썸에. 이렇게. 왜, 뭐? Most. Rest. 분수. Have. 그 다음에. All. None. Some. Any. 됐니? 그럼 얘네 뒤에 오브 명사가 나오면 주어가 뭐야? 뭘 어디서 뿌렸어? 뭐래? 뭘 어디서 뿌렸어? 뒤에서 뒤에 있는 게 주어야. 얘네 뭐 맞아요? 그치? 세 번째가 주격과입니다. 여기 명사 하나 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is냐 아냐 이렇게 적어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면 이거는 어디다 갖추는 거야? 그럼 얘 주어가 있어. 얘 주어가 있어. 선행사. 여기 선행사. 맞아? 여기다 맞춰서 is냐 아냐 이렇게 적어야죠. 됐지? 됐지 이제? 아, 두 번째. 해는 시험에 대해 안 돼? 네요. 어, 절래, 절래. 수동능동. 수동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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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능동. 자, 여기서 출처 포인트 제일 높은 거. 출처 포인트 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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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어. 그 다음에. 수동능동 어떻게 나오게? 주어가 대사 1번 자 1번 1번 주어가 동사하다 그리고 운동 주어를 동사하다 뭐야? 수동 오케이 2번 뭐야 2번 수도 전 투 모 엑스 오케이 전 뭐야? 전사 명사 투 명사 수동태 뒤에는 전 주목 없다. 응? 그렇지? 수도. 다음. 최근 들어서 동사 파트에서 시제 파트가 잘 안 나와요. 그렇지? 시제 잘 안 되고 있어. 자, 나온다면 뭐랑 뭐랑? 현재 완료와 과거를 묻는 정도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너무 쉬워서 안 내고 있단 거야. 쉬워서 잘 안 내요. 그리고 쓸데없이 뭘 내냐면 조동사 조동사 플러스 have pp를 낸다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뭐 이거? 뭐야? 뭐냐고 이거? 조동사 have pp가 뭐예요? 내일 나올 텐데 나올 텐데 어? 오! 우리 가정법에도 나오는 거잖아 이게 그렇지?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슈르 Should have pp가 뭐야? 했어요. 어, 했어야 했는데 과거에 후에 했어야 했는데 must have pp 뭐야? 뭐뭐? 였음에 틀렸다.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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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would have pp 뭐야? would have pp would have pp would have pp would have pp 였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전부 다 뭘 갖다 냈냐고? 꽉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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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꺼. 자, 봐봐. 아, 동사 파트에서 최근에 수, 태, 시제 중에서 시제가 조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문제, 문법 문제 하나밖에 못 내니까. 자꾸 시제가 이게 떨어지고, 어, 이거. 이거랑? 이것도 잘 내요? 관계되면 어디 근데 너무 쉬운데. 네. 자, 다음. 준동사. 준동사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 준동사 세 가지. 준동사 세 가지. 준동사요? 준동사 세 가지 뭐예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가지잖아. 부정사, 분사, 동명사. 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준동사로. 준동사는 뭐가 아니야?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준 동사는 뭐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야. 오케이.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야. 동사냐, 아니냐. 자, 어떻게 C는 V-1. 자, C는 V-1. C가 뭐야? C가 뭐야? 아, C가 뭐야? 동사를 연결하는 거. 접관의. 이렇게 세 가지요. 접관의. 개수는 동사 개수에서 하나를 뺀 거. 요거 이걸로 다 해결하는 거야, 이걸로. 대동사, 대동사. 요거 자 출제 가능성이 최근에 갑자기 부각되고 대동사, 대동사, 대동사. 야, 대동사. 대동사 잘 나오는 거 비교구문. 비교구문에서 앞에 거 한 거랑 똑같이 뒤에다가 반복할 때 하나 줄이는 거지.
아, 또 하나가 축약. 생략형. 그래서 대동사를 쓴단 말이야. 대동사 무슨 말이야? 큰 동사야? 대신하는 동사야? 대신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거를 다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 구문이든 축약, 생략형이든 대동사를 쓰는 거는 세 가지죠. 뭐? 뭐? 조비 해부동사, 그죠? 조비 해부동사, 이 세 가지. 조비 해부동사. 앞에가 일반 동사일 때 뭐 쓴다고 했어? 앞에가 일반 동사일 때? 앞에가 일반 동사면 앞에가 일반 동사야. 그때 뭐 써? 앞에가 일반 동사가 나왔어요. 그때 뭐 쓴다고? 뭐지? 후, 더즈, 기드. 그치? 앞에가 비동사 나오면 그때 뭐 쓴대? 비동사. 해본 언제 쓰는 거야? 앞에 뭐 나왔을 때? 완료. 그렇지. 앞에가 완료형이 나왔을 때 해본 쓰는 거야. 그럼 세 가지야. 조, 비, 해본. 조, 비, 해본. 동사. 자, 오케이. 102번 가 102번. 102번. 리브 밑줄 쳐. 리브 102번. 리브. 동사에 밑줄이 쳐 있으니까, 자, 동사 밑줄이 쳐 있으면 생각하죠. 수, 대, 시제. 수, 대, 시제 중에서 요거 잘 안 된다 그랬고, 그죠? 그건 요거부터 계산해야 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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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그럼 단수냐, 복수냐, 주어 찾으라니. 주어 찾으라. 주어 찾으라. 주어 봐. 멀리 있는 게 주어라 했지? 쩌쩌쩌쩌 멀리 있는 게 주어. 주어가 뭐야 거기서? 주어 뭐? 오케이. 왓부터 어디까지? 2번 거야. 왓부터 어디까지? 애니멀까지 2번 거야. 왓부터 애니멀까지. 그럼 맨 앞에 있는 게 일단 주어 보게.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어? 명사, 그렇지. 명사.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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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명사, 절, 됐어요. 명사, 구, 명사, 절, 어, 자, 명사, 구, 두 개. 명사, 절, 다섯 개. 명사, 구, 두 개는? 오, 그렇지. 전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구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전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구가 아니야. 명사구가 아니야. 명사. 명사구라는 거는 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 두 가지가 뭐야? 단어 두 개가 합쳐가지고 명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응? 오케이. 동명사 하나 또. 그렇지. 두 가지란 말이야. 자, 명사구 두 가지 뭐라고? 동명사, 두부정사. 응? 자, 명사절 다섯 가지는 의대, 의대, what, 에바, 왜, 에바, 오케이. 의대, what, 왜, 에바, 의, 문사, 대, what, whether, if, whatever, whoever, whichever. 이렇게 생각해. 그치? 명사, 구나, 명사절은 무조건 단수 복수. 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단시야, 복수야? 단시. 오케이, 누가? 자, 106번 봐봐, 106번. 캐치냐, 해프냐. 자, 주어는 빼, 어, 멀리 간다, 멀리 간다. 주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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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어였어요. 106번. 주어였어. 다 넘어갔는데. 어? 106번. 주어였냐고. 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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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 단수. 웨더부터 빈까지 2번. 누가 뒤로 갈 수 있면. 자, 107번 한번 슬쩍 볼까요? 위점, 위점 쳐나오잖아. 수, 수 묻는 거잖아. 주어 어디다고?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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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주어 뭐야? 주어 뭐야? Reductions. 그럼 답은? Result. Result. 투지 투 복수니까
복수니까. 백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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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번. 자, 주어는 멀리 있다고? 주어 있어? Desire. 단수 복수야. 단수, 그러니까 다음 뭐야? Re. Re.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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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오케이. 자, Re. 자, 112번, 112번 갑니다. Doesn't 하고 isn't는 뭘 묻는 걸까? 뭘 묻는 거야? 자, 보세요. You can't expect to get anywhere. 할 수 없습니다. By repeating yesterday. 어제를 반복함으로써 in the world, 세상에서 뭐 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러지 않는 세상에서. 앞에 거 뭐? 어! 앞에 거 뭘 받는 거? 의미를 찾아야 돼, 의미. 뭐 하지 않는 세상이야? 뭐 하지 않는 세상? 그렇지, 그렇지. 반복이 뭐야? Repeat지. Repeat가 무슨 동사야?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 일반 동사. 동사지? 자, 너한테. 오케이, 저 117번. 117번 갑니다, 117번. 뭘 묻는 걸까? 자, 이지냐 거지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 묻는 거야? 이지냐 거지냐 물어봤어. 뭐 묻는 거야? 뭐 앞에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지, 진짜. 의미가 통해야 돼. Distinct or is operable, fellow scholar. 아, 동료 학자의 esteem, 존경이나. 자, 그러면 인정은 serve 역할입니다. 동사 나왔죠. Serve. Very much the same function. 똑같은 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That부터 make까지 3번이죠. 그럼 동사 앞에는 serve 밖에 없네.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야.